Hello, hope you guys are having a beautiful day, evening, night, whenever you're watching this video. So today we're going to continue on with our two kids show. This is episode 7, and Chunbin and Hyunjin with a spicy yet handsome MC Lino. Now, this is easily probably one of the two kids show episodes that I'm most excited about because this trio here is just so hilarious. So I'm not really gonna talk much. Whoop! And we're just gonna get into it once I get this ish together. Wow. Okay, first of all, wow. And I did speed it up. It's because these episodes are pretty long. Happy New Year! 네, 좋습니다. 오늘 아주 반응이 뜨겁네요. 네, 강제적으로.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저랑 아주 특별하고 끈질긴 인연이 있는 분들이죠. 바로 스키즈의 현희빈이, 스테이의 현희빈이, 그리고 제가 특별히 아주 질투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뭐 아끼는, 네, 현진 씨와 아끼지 않는 Who my 찬빈입니다. treasure? 거기서 은근슬쩍 바로 사고 오시네요. 아, 황현진 플러팅이 좋아 보냐, 이거. 플러팅이 아니고 일상. 갖고 오시네요. I don't know if I 아, can. 황현진 플러팅이 좋아 보냐, 이거. 플러팅이 아니고 일상. It's the flirting combo. 나이에서 가장 지겨운 거. 지겨운 거가? I read tiresome as threesome. I'm so sorry. 플러팅이 아니고 일상. 나이에서 가장 지겨운 거. 지겨워, 우리가? 참여 우리 노력해야겠다. 현진이한테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자. 자, 인사해. 안녕. 아니, 카메라에다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혀, 니, 화이팅! 네! 아무튼 현진이고요. 창빈이에요. 예. 아, 좋습니다. 아, 시작부터 이렇게 정말 잘 맞네요, 둘이. 어미 것도 할까요? 네, 하세요. 아, 그러면은 두 분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서청민 씨, 황현진 씨의 생일은? 편집해주세요. 자, 질문 들어갈게요. 아, 3월 21일. 자, 질문 가겠습니다. 현희빈이 아주 두 분이서 친하시던데, 두 분이 최근에 논 적이 있는지, 최근 데이트 언젠지. 우리 자주 놀아요. Does it sound a little low? Wow, you're so handsome. You know what? I actually might normalize this. 진짜 창빈 형이랑 나랑 맨날 같이 있어요. 저는 한 명은 둘이 맨날 같이 있더라고요. 같이 있어요. 아, 최근에 고기 먹었습니다. 창빈 형이랑. 최근에 소고기를 먹었어요. 현진이 뭐 많이 잘 먹던데요? 근데 진짜 많이 오랜만에. I'm so sorry if I keep pausing. This is what another reason why I sped it up because I knew I would keep pausing and going back, and I didn't want this to be a whole like 45-minute video out of like 30 minutes. But if you like see my eyes watering, don't mind me. This man right here just has that ability to make me cry in the best way possible. 내가 방금 그거 물어보려고. 근데 먹을 건 제가 항상 현진이. 맞아요. 근데 제가 항상 항상 형이. 동생들 다 제가 세요. 저도 동생이어도 되나요? 뭐 하는 거야, 리노야? 아싸, 이제 밥 얻어 먹을 수 있겠다. 네. 밥 사드리죠.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근데 두 분의 공통점이 하나 또 있잖아요. 볼링. 두 분이 이제 볼링이 한창 빠졌던 걸로 아, 접었어요. 접었습니다. Oh, we're over it. 아이고, 했고요. 접었습니다. 했었는데요. 했었는데요. 아, 했었던 거. 아, 제가 최근에 그냥 친구들이랑 한번 처음으로 가봤어요. 뭐 그냥 바로 접었어요. 네, 접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 볼링 가방에다가 뭐 You're gonna have a hard time. If I seem dramatic, it's God, so dramatic.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볼링 가방에다가 뭐 이게 뭐 마이볼 만들어가지고 뭐 다 있었는데, 약간 저희 둘다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뭔가 하나에 집중할 때 거기에 다 쏟아부어요. 막 진짜 몇 시간 동안 해버리고 막 하다가 그게 얼마 길게 안 가요, 둘 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볼링을 왜 짜쳐야 되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I gotta get my mind out of the gutter. 막 같이 웨이트하고 볼링장 가가지고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가슴 다 털린 상태에서도 막 볼링 치고 막 또. 그러니까 왜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했냐? 또 왜? 왜? 왜 대회 나갈 것도 아니고 그 이유가 사라져 버린 거야. 뭐 어디 자랑할 것도 아니고. 보니까 과하게 좀 하시긴 했어요. 새벽까지 맨날. 네, 맨날 진짜 볼링만 치고 다니고. 볼링 치고 왔다고 막. 맞아요. 또 스케줄 하다 볼링 자세 연습하고 있고. 오, 맞아요, 맞아요. 아무 수준에서 그렇게 다 하자면 좋다. 아, 둘이 아주 보기 좋았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렇다면 좀 최근에 같이 새로 시작한 취미 같은 게 있는지. 내가 오히려 너무 싫증을 빨리 내버려요. 모든 거 있어서. 롤을 시작하고 3일 뒤에 접었어요. 그때 다 같이 PC방 간날 그 A lot of 모든 거 있어서. what? 롤을 시작하고 3일 뒤에 접었어요. LOL. What is LOL? 빨리 내버려요. 모든 거 있어서. 롤을 시작하고 3일 뒤에 접었어요. 그때 다 같이 League of 피시방 갔나요? Legends. 그때부터 시작한 거죠. 그때 제가 흥미가 Right? 있었어요. League of 왜냐면 제 Legends. 라인에 이제 형이랑 한이가 있었거든요.
얼마나 재밌었겠어 나는. 나는 그런 줄 알았지 롤이라는 게임이. 막, 네. 막 내가 막 궁수면 다 올라가고 그러면 되게 재밌었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이제 일반 게임을 해봤죠. 일반 게임을 한번 돌려봤죠. 그래서 바로 접었어요. 창빈 씨가 운동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같이 시작을 했었어가지고. 그렇죠. 네. 또 없어졌습니다. 네. 또 식었어? 네. 이제 유산소 하려고 합니다. 네. I hate cardio. 유산소 2시간 하고 수영까지 하고. Damn. 네. Swimming is fine, but just running, I hate that. 한 번 할 때 나를 끌고 가요. 내가 나 오늘 시간 형 해야 돼 하자 하면서 끌고 가요. 어느 순간부터 저 혼자 가게 됩니다. 네, 저 유산소 좀 하다가 다시 할 겁니다. 왜 하세요? 오, 좋죠. 할 겁니다. No. 할 거예요. 해야지. They need to close the gyms and or ban you guys. 진짜 웨이트 열심히 할 겁니다. 아, 제가 진짜 하려면 해요. 아, 네, 세금 걱정할 만큼 제가 말했고 락불 안 쓰지 마죠, 그죠? 그냥 적당히 예쁜 근육 만들고 좀 춤금 제가 말했고 락불 안 쓰지 마죠, 그죠? 그냥 적당히 예쁜 근육 만들고 좀 춤출 때 좀 괜찮은 근육들. Yeah, I already mentioned it before. He probably has one of my favorite silhouettes. Probably one of my favorite silhouettes in terms of like some of my favorite silhouettes in Stray Kids. I don't know why I'm suddenly talking about their bodies because they're talking about working out. Is definitely Lino. He's definitely one of my favorite shapes. It's, I don't know how to describe it. My mind is just like all over the place, but he definitely has one of my favorite body figures, how he looks. But Hyunjin is more of an aesthetic take on how his silhouette looks for me. And these are my personal takes on it. Who else is my favorite? Maybe Chan. They all have really good bodies. They all look so amazing. 운동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어요.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해야 되는 거. 확실하게 There's a big X on the top. 아 그러고 보면 창빈 씨가 항상 볼링도 먼저 시작했고 운동도 먼저 시작했는데 네. 현진 씨가 그림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아, 이번엔 네. 창빈 씨가 같이 그려볼 생각 알잖아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 한 번쯤은 그려가지고 이제 현진 I just got back into drawing. 했었어요 한 번. 했었어요 그것도? 한 번 새벽에 한번 했었는데 왔네 와 왔다. 창빈 You guys had a date? A drawing date? 창빈이랑 캔버스 둘이 이렇게 해가지고 형 그림 그려봐요. 그때 그림 공개할 의향이 좀 있으신지 그림 없어졌어요. 더 어렸으면 He threw it away. 그리고 What 했고, was it bad? 이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나도 내 그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어떻게든 난 또 가사를 쓰니까 막 이 주저리주저리 풀어 만들어봤죠. 아니요. 창빈 형님 I think you know what drawing is much more of a first step than painting. I said I recently got back into drawing or painting and such. And this is I am so rusty, bruh. I think this is one of my most recent ones. These are like blind sketches. So I'm not even looking. It's not bad. He definitely motivated me to get back into it. I don't know why I lost it in the first place, but I guess I'm much like Hyunjin. I tend to lose interest very quickly. It's not that I tend to lose interest. Essentially, I just like to do a lot of things, so I can't do all everything at once. So I move on pretty quickly. 내가 창빈 형 약간 따라다니냐? 약간 창빈 형을 좀 따라다니는 내가 말했지. 뭐 형은 나한테 안 돼. 아니 안 돼, 안 돼. 초에 그러니까 형이 하는 게 나 재밌어 보이니까. 안 돼. 어이가 없네 진짜. 네, 아, 저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빈 씨가 계속 공개적으로 플러팅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와중에도 행복했던 적이 있는지? 아 이거 진짜 궁금해. 뭐 행복할지는 모르겠지만 너 그거 없어지지 않아? 진짜 어정한다. 서운할걸? 너 그거 모른다? 너 그거 진짜 너 You know what? It is like that. He will. 좀 서운할 것 같아. 왜냐면 내가 방에서 혼자 또 애니 보면서 혼자 이렇게 밥 먹고 할 때 만약에 창빈이 문을 안 연다? 그럼 나 그냥 계속 이러고 있는 거잖아. He was just like staring at his watch like, where's 창빈? 나는 이 형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와 소름 돋아. 아 그러면 가장 기억에 남는 플로팅이 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플로팅? 네. 기억에 남을 수가 있을까요? 기억이 안 남아요. What's the line that hit you the most? 뭐, 그러니까 방송용 플로팅이랑 네. 그냥 진짜 숙소 있을 때 플로팅이랑 I can imagine. 방송에서는 좀 오버해서 하거든요. 네. Yeah, 그 숙소나 I can see 뭐, 창빈이랑 둘이서 뭐 나가서 외식을 하거나 할 때는 그 톡톡 막 이렇게 플로팅을 해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막 give us an example. 아니 그거 귀여워서 하는 게 뭐 플러팅이야. 넌 너무 몰라. 너가 귀여워. 너는 모를 거야. 나만 알아. 어쨌든 그렇게 합니다. 아 좋네요. 창규 씨가 현진 씨를 굉장히 좋아하네 보니까. It's very evident. 네, 이제 거의 뭐 쌍방이 되어가고 있는 느낌인데. Reciprocal. 네, 현진 씨가 생각하기에 창규 씨가 자기를 좋아하는 이유. 나를 왜 좋아하는지. 네. 사실 그건 잘 모르겠는데. 모르지. 자기 어떻게 알아? What is not to like about you? 저처럼 저는 막 창규 형한테 엄청 형 이렇게 안 하잖아요. 친구 어쩌면 나보다 동생처럼 많이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창규 형은 그런 거 다 받아. Because he's very young at heart.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스며들었네요 그냥. 네, 저는 But he's so... He's very young at heart. Because he is young in general. He's very young in general. But he has some behaviorisms that make him seem much younger than he is. Even though he's so emotionally mature and aware, he is such a fascinating human. 귀여운 사람들 되게 좋아해요. Enough. Don't start.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현진이가 창빈 씨를 이제 맨날 튕기지만 네. 이제 어느 때보다 창빈 씨를 믿고 따르잖아요. 그쵸. 딱 보이거든요, 그게. 현진 씨가 창빈이를 좋아하는 진짜 이유는? 의지가 많이 돼요. 의지가 네, 어느 점에? 어쨌든 저는 하루하루 그리고 그 몇 초 몇 초마다 기분과 뭔가 생각하는 거 이렇게 다 달라지잖아요. 반복적인. 반복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끌어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뭐 힘들 Can I just go back and screenshot? 다 이렇게 끌어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뭐 힘들 때는 창규 형이 황현진 힘들 때 모두로 나란히 해주고 내가 신날 때는 내가 신날 때 모두 뭐 내가 심심할 때는 형이 또 그런 거 다 해주고 하니까 그래서 좋아하는 것 두 분이 연습생 때부터 잘 맞긴 했었어요 나 생각해보면 네 맞아요 네. 연습 아 맞네 연습생 때부터 연습생 때 동네가 정말 계속 발산했어요 그렇죠 두 분의 관계가 아주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게 너무 좋은데 창빈 씨의 이 엄청난 사랑이 어느 순간 딱 끊겨버린다면 Oh, wow. See, the thing with Changbin is that he has such an incredible chemistry with nearly everybody. You can say that for every member, to be honest. But Changbin, it's just, especially in these two kids' rooms, when you specifically hear the relationship he has with the other member he's with, he's just, like, I just can't say it enough. He's just so amazing. I had a more better explanation, but... I was a little overwhelmed with all the amazing compliments I could say about him. 창빈 씨의 이 엄청난 사랑이 어느 순간 딱 끊겨버린다면 저 못 살아요. 못 살아요? So dramatic, but... 어머! 아, 진짜 근데... 어머! 못 살 정도야? 못 살 것 같은데요? 선생님, 그런 생각 왜 이래! 아니, 아 이러면 또 기고만장이 돼요. 아, 못 살 정도는 아니야. 왜 이래! 못 살 정도는 아니에요. 못 살 정도는 아니고 그냥 좀... 허전하겠다. 그런 거 있잖아요, 막. Every person needs a Changbin in their life. 어느 순간 딱 끊겼을 때 그 정도. 딱 그냥 정도. 딱 그 정도. 못 살 정도는 아니고 그냥 딱 그냥 살 수 있을 정도로만 좀 이제 좀 서운할 것 같다. 그러니까 형한테 서운하지 않을 것 같고 그냥 내 스스로 좀 허전할 것 같다. 그렇다면 그 창빈 씨의 마음을 다시 돌리기 위해 현진 씨가 할 일은? 아 만약에 만약에 형이 나한테 약간 등을 돌렸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티는 안 낼 것 같아. 난 티는 안 낼 것 같은데 혹시 나한테 화난 거 있냐 물어볼 거야. 아니 현진이는 되게 그런 거 있어서 되게 예전에 비해서 요즘은 되게 빨리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하죠. 예전에는 한이도 그렇고 한이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이 둘은 아유 풀려면은 안 돼요. 그쵸, 쉽지 않았죠. 네, 이제는 뭐 되게 빨리빨리 그게 됩니다. 해결이 되네요. 어른이 되어갔군요. 그럼요. 좋습니다. 아니 창빈 씨 보니까 현진 씨에 대해 되게 잘 알고 계시는데 네. 창빈이가 알려주는 현진 해석법 있나요? 현진 해석법. 일단 현진이가 리액션을 원래 잘 안 할 거예요. 앞에 우리 현진이는요 붙여줘요. 우리 현진이는요. Our 현진. 우리 현진이는요. 그 자리가 싫으면 Want the BGM. 애초에 좀 얘기를 하다가 아 여기가 좀 흥미가 떨어졌어. 창빈이 형 얘기가 재미가 없어. 그러면 지 할 말 좀 하다가 또 듣다가 그냥 가버립니다. 재밌으면 그냥 거기 있어요. 얘는 좋으면 좋은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대신에 현진이는 그걸 좀 배려를 해줘야 돼. 나랑 같이 있다가 걔 혼자 있게 됐어. 그거에 대해서 서운하면 얘는 그냥 그 시간이 필요한 거야.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야. Completely relate to that. 다 얘기한 거 같은데. 자 그럼 둘 다 눈물도 애교도 많잖아요.
또 기본적으로 사람을 좀 좋아하고 따르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 아, 네. 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반대로 약간 발현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두 분이 약간 혼자는 싫어 창빈과 네. 혼자가 좀 더 편해 현진 이렇게 좀 보이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네. 왜 이렇게 발현되는 걸까요? 근데 약간 그건 있어 창빈 형도 혼자 있는 걸 굉장히 싫어하지만 사람 많은 걸또 싫어하는 맞아 맞아 되게 맞추기 힘든 사람이네요 혼자, 네. 맞아요 혼자 있는 거를 정말 좋아하지만 근데 계속 혼자 있고 싶진 않아 아 그래서 I can relate so deeply to both of those. It's so complicated. Like I can have a whole family party in my house and everyone's chilling in the kitchen in the living room but I'm just here in my room in my own space but knowing there's a whole bunch of people like behind the door I'm content and I would sometimes go out and hang out with them but after a little bit I always have to come back and just my peace time my social battery needs to charge back up I don't like big crowds either 아, 두 분이 숙소에서 같이 사시는데 네. 좀 뭔가 새로운 에피소드나 나만 아는 숙소에서의 현진이는 요즘 숙소에서 그림보다는 드라마나 막 이런 걸 많이 봅니다. 이런 걸 너무 많이 보는데 문이 닫고서 보거든요. That's another thing. You see, I'm gonna keep pausing. This video is gonna be like 45 minutes long. Another thing with Hyunjin is if he's not like painting. Or drawing, which he's motivated me to do again, it's watching like dramas or movies. Recently, I don't normally watch dramas or movies anymore, but recently I started doing that again based on his recommendations. They're very interesting, not usually the type of shows that I would typically go for, but the movies in particular, I think he has some pretty good taste in movies because. And I mainly say that because they involve some of my favorite actors, some fantastic actors and actresses. So they make the story just. 조그만 테이블 있어요. 진짜 조그만 테이블이 가지고 뭐 마실 거, 뭐 먹을 거 해가지고 먹으면 좀 보여요. 여기 사람 없는데 상상이 가요. 아휴. 형 근데 항상 잘 때 문을 열어놓고 단단 말이야. 저기 oh, I can't do that. 근데 귀신 같은 게 뭐냐면 늦게 들어오거나 일찍 들어오면 이렇게 최대한 안 깨우려고 조심히 들어가. 맞네. 근데 문이 열려 있잖아요. 궁금하잖아요. 사람 많고 어제는 그럼 문이 막혔어요. 근데 이건 진짜 내가 진짜 귀신 같이 내가 들어오는 때마다 계속 눈을 뜨고 있어. Oh my god. 인사. 인사. 아니 그럼. 형님, 이게 잠결에 그냥 꺼져가지고 기다렸던 것 같아요. 뭔 소리야? 무의식적으로. 야, 난 몰라. 야, 나도 무의식적으로 기다렸던 것 같아. 아니 진짜 문이 살짝 열려 있는데 그 틈으로 이제 나 이렇게 쳐다봐. He's like pretending to be asleep. And he hears a little crack on the floor. Hyunjin, Hyunjin, aren't you gonna say hi to me? It's like, I can't sleep with the door open. Absolutely not, dude. I have to close the door and lock it. 네. Otherwise, 아니, I can't sleep. 아니, 두 사람이 이렇게 귀엽고 밝은 모습도 좋지만 약간 이제 진중하고 생각이 깊은 모습을 스테이에게 소개시켜준다면? 둘 다 장난기도 정말 많아요. 네. 얘도 장난기 되게 많아요. 장난기 되게 많은데 둘 다 되게 진지할 때도 너무 진지해요. 그치, 그치. 네, 목표의식? 이런 게 되게 잘 맞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좀 많이 하죠. 그러면서 좀 서로 위안도 받고 되게 진지할 때는 정말 진지하게 그 창빈이랑 얘기하면 그 팀 얘기를 진짜 정말 많이 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뭔가 이렇게 목표나 이런 것도 굉장히 둘이서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팀 그냥 우리 팀의 현황 이런 거나 우리의 지금 위치 뭐 앞으로 어떻게 더 나아갈 것인가 멤버들이랑 뭐 어떤 얘기를 조율을 하고 어떤 조율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두 분 이렇게 얘기만 들어도 팀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크고 팀을 생각한다는 게 아주 잘 느껴져요 진짜로 네네. 그래서 뭐 이제 나에게 스키즈란 아 나에게 스키즈란 네. 아 스키즈 아 너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창빈이랑 그 주체가 있어요 창빈이랑 주체 안에 스키즈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스키즈라는 그 주체가 있으면 그 안에 내가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팀에 내가 속해 있다가 아니고 그냥 스키즈가 뭔가 나 자신보다 좀 더 커진 느낌이 커요 저는
너무 소중하죠. 너무 소중하고 정말 잃고 싶지 않고 뭔가 이 팀을 열심히 키워온 것 같은 멤버들 8명에서 레벨 1부터 시작해서 이 캐릭터를 계속 끊임없이 키우고 밥 주고 물 먹이고 해서 이렇게 스트레이키즈를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막 올려놓은 상태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인지 뭔가 이 팀을 정말 잃고 싶지 않은 그냥 뭔가 현진 앞에 스트레이키즈가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약간 그냥 현진은 그냥 뭔가 되게 초라한 느낌인데 그 앞에 스트레이키즈가 붙으면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맞아요. 약간 뭔가 좀 무기죠. 그렇죠, 그렇죠. 난 그렇게 생각해. 스트레이키즈는 뭔가 큰 무기죠. 그렇죠. 자, 현진 씨가 이제 작업량이 늘어가지고 네. 뭐 이제 락스타 앨범에도 이제 꽂았고 Oh my god. 좀 많은 활동을 보여주고 계신데 이제 선배 작곡 선배로서 어떠신지. 작곡 선배 뭐 작곡 선배라고 하게 되냐고요. 그럼 작곡 후배님 어떠신지. 작곡 후배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I can't. He's just so mischievous. It looks like he's up to no good. He's like rubbing his hands all evilly, like ha ha ha. But I always mention it. Hyunjin has easily one of some of my favorite solo projects. Even though he's not really solo, he has help from the other members. But he definitely has some of my favorite. Yeah, we'll call it solo projects for sure. 후배라고 하면 되나? 이게 내가 얘보다 뭐 잘나서 이걸 먼저 시작했다가 아니고 나는 그냥 먼저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얘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거를 내가 몇 년 전에 했었고 지금 얘가 밟고 있는 그 단계를 내가 또 몇 년 전에 했던 거고 막 이런 느낌으로 저 약간 느껴져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그러면 아 여기서 이런 게 좀 부족해 보이고 이런 게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이런 거 이거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이런 게 이제 요즘은 그냥 constructive 그 criticism 그 얘가 만든 그 음악 자체에서 제가 피드를 해요. 요 하면은 이것을 내가 바꾸면 이건 내 스타일인 거 되는 정도 그 정도인 거지 지금은 내가 뭔가 수정하거나 그럴 부분도 없고 그냥 얘가 추구하는 그 음악적으로 좀 그게 되게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리고 작업량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거 무시 못하고 그죠. 나도 내 의지에 있어서도 있었지만 뭐 어쨌든 우리는 해야만 했던 입장에서 해왔잖아요. 결국엔 이 양이 나중에 그 퀄리티를 좌우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definitely. 이게 장점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그 주변의 그 피드백을 요구하는 거. 피드백을 요구하는 거 자체에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초반에 옛날에 정말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되게 쿨해지고 이건 분명히 다 받아들여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쿨해요. 그런 자세가 오히려 나보다 선배인 느낌? 앞으로 뭔가 현진이의 되게 작업물들을 진짜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스테이가. 네, 정말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Oh, that would be 그러니까 so heavenly, please. 요즘은 정말 딱 즐길 뭔가가 생기지 않으면 시작을 애초에 안 하고. 아, 네, 창구 형은 그동안 작업량이 너무 많아. 그죠. No, same though. 근데 뭐 한데 계속 떠오르긴 하더라고요. 요즘 그게 진짜 신기해. 그 노력을 하면 노래 주제가 진짜 빨리빨리 잘 떠오르는 느낌.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잘 찾는 느낌. 나는 그건 없고. Such an amazing creative mind. 찾으러 가고 막 그래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진 씨가 보기에 이제 창빈 후배님, 네, 창빈 후배님을 선배. 선배. 창빈 씨를 보고 좀 영향을 받은 게 있는지. 엄청 많아요. 저는 창빈 형. It'll be so difficult to not be influenced by him. 좀 배우고 싶은 느낌. 저는 positively influenced. 작업실을 가서 그때부터 생각하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작업실을 내가 몸으로 뭐 이렇게 떠올라서 작업실을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앉아서 책을 꺼내서 책을 읽다가 그 안에서 아이디어를 탔다 이런 느낌이라서. 근데 옛날에 창빈 형이 그 말을 했었거든요. It kind of looks like I'm doing some sort of Morse code. That's just me taking screenshots. It's that bad. 소독하고 싶은 느낌은 있어요. 왜냐면 그냥 작업실에 가가지고 4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나와서 그냥 허무하게 지금 들어간 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도 뭔가 좀 이렇게 일상 속에서 좀 뭔가 이렇게 영감을 찾고 싶어요. 그리고 형이 멜로디 쓸 때 멜로디를 정말 잘 써요. 래퍼인데 되게 감미로운 보컬 라인을 잘 찾아가지고 그런 거 보면 진짜 신기해요. 메이저틱한 그런 멜로디를 너무 잘 찾아서 그런 것도 좀 배우고 싶고 근데 많이 보여요. 많이 길대요. 미식 거예요.
전화번호도 그렇고 가도주도 그렇고 아 되게 놀랐어요 처음에. 맞아 보기 좋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훈훈하게 한 마디씩 주고받는 게. 자 근데 두 분이 이제 쓰는 곡 중에 사랑에 대한 곡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상대방 가사 중에 가장 좀 꽂혔던 거 있는지. 난 이거 그 일단 오늘 노래할 건데 전화걸어도 때에서 그냥 되게 현지가 옛날에는 뭔가 가사를 좀 심화시켜서 이걸 되게 썼단 말이에요 가사를.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도 항상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되게 쉬워요 가사가 되게 쉬운데 다 들려. 그러니까 이게 기억에 남는 가사들이 탁탁탁 들려요. 얘가 원래 하던 그 추구하던 그 가사적인 거에서 많이 버린 거죠. 아 그걸 버리고 되게 쉽게 쉽게 전달하고자 하는 거를 되게 가사적으로 잘 푼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전화걸어도 너무 좋았고 가려줘 같은 경우에는 그 훅에서 이제 들어갈 때 그 멜로디 라인을 듣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네. 난 이게 프리훅 같았거든요. 훅이더라고요. 근데 It's like, Cover Me never fails to send me into another universe. It never fails to send me to another universe. 되게 신기한데? 아, 난 그냥 가로주는 그냥 띵작이라고 생각해요. 띵작이라고 생각하고. Masterpiece, huh? 헬스장 갈 때는 힙합 듣는데 무조건 힙합, 모두 듣고 듣는데 평소에 그냥 어디 가거나 할 때 무조건 발라드 듣는데 발라드, 그 발라드 곡 중에 발라드가 와우 저는 That's very interesting. Ballads to work out. 저는 그런 가사를 뭔가 못 쓰겠어요. 약간 그런 거죠. 성격이 보여요. 아 맞아요. 오 맞아요. 가사에서 성격이 제 가사인 제 성격이 보이고 맞아요 맞아요. 창빈 형 가사인 형 성격이 보이는데 어떤 노래를 하나가 있으면 그 노래에 있어서는 뭔가 좀 창빈 형의 그 재치는 가사를 좀 넣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때가 좀 많아요. 창빈 씨가 아까 좀 전에 전화 걸어도 돼라는 곡을 이제 얘기해가지고 한번 네. 말씀드려볼게요. 이 곡을 어떻게 작업하게 됐는지랑 이제 같이 한 비하인드 뭐 이런 거. 네. 아 전화 걸어도 돼라는 노래는 Can I just say? One of the many things I love about Lino is just how funny and mischievous he is. But when he's like playing his role as MC, he looks so calm, collected, and serious. Like not serious in a negative type of way, but very professional. I kind of find it very endearing to see him like this. 가창 비하인드 뭐 이런 거. 아 전화 걸어도 돼라는 노래는 사실 찬이 형이랑 같이 작업을 한 노래인데 Can I Call You라는 노래거든요. 사실 저는 가사 쓸 때 되게 시적인 가사들을 좀 좋아해요. 다른 노래에 있어서도. 근데 뭔가 이번에는 좀 담백하고 진짜 내가 설레게 해주고 싶다. 저는 약간 좀 짝사랑 같은 가사를 또 주제를 좋아하는 것 같아서 자기 전에 생각이 들어요. 너무너무 전화를 하고 싶은 거. 근데 이 사람이 이 전화를 받았을 때 어떤 기분일지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은 거야. 막, 좀 귀찮지 않을까? 좀 졸린다, 받으려나? 아, 억지로 받는 건가? 이런 생각. 그래서 그냥 혹시 지금 전화 걸어도 돼? 라는 노래로 시작을 하는 거. 그냥 걸어도 되냐. 창빈 씨랑은 어쩌다가 이렇게 같이 하게 걸어도 돼요. You just call. Just call. 난 괜찮은데요? 네, 걸어도 돼요. 난 괜찮은데. 자고 있어도 깰 수 있으니까. 어서요, 걱정 안 하고. 창빈 형이랑은 뭔가 우리가 할 만한 딱 둘이서 부를 만한 그리고 또 케미가 있어서 전화 걸어도 되라는 곡을 하고 싶었어요. 요즘 들어 제가 볼 때는 맞는 곡이 얘가 훨씬 많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 가창 이 컨텐츠에 있어서는 현지가 저를 푸듯이 했죠. 박자도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주고 음방 대기실에서 봤어요 저 네. 그거 봤어요. 아니 박자가 내가 그러니까 현진이의 박자가 내가 그 노랫말에서 쓰는 박자가 아니에요. 평소에 그러다 보니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집중해서 하지 않으면 못 쳐요 자꾸. 그래서 연습도 그렇게 했어요. 제가 연습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인스트 들으면서 또 멘붕이 오더라고. 인스트 다시 받고 하는데 어씨 박자 뭐지? 다시 오는 다시 AR 듣고 다시 인스트 듣고. 아 이거 열심히 해줬네. 아주 열심히. 아 저도 봤어요 근데 이거 진짜 아주 열심히. 작업물이잖아요. 네, 내가 그렇죠. 한 작업물인데. 멤버들도 그러잖아. 우리가 한 작업물에 되게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녹음해주잖아요. 네. 나도 해야 돼. 그래야 되니까 나도 그렇게 한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화 걸어도 돼 말고도 또 한 곡도 있죠. 네. 뭘 준비하셨죠? 뭔가 이렇게 앞에 좀 달달한 불렀으니까 뒤에는 약간 좀 쓸쓸하면서 좀 위로되는 노래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아했던 노래, 좋아하는 노래니까 현진이의 또 그런 곡을 했으니까 저의 시그니처 노래를 하나를 또 예, 여러분들의 가창을 잘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월 초반인데
뭐 스테이 얘기 한마디 좀 해주세요. 네, 아 2024년 벌써 왔는데 여러분들 올해도 정말 많은 추억들 같이 만들고 또 재밌게 한번 1년 동안 다시 행복하게 같이 살아봅시다. 네, 좋습니다. 상규 씨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요? 오늘 너무 재밌었고 스테이가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I love it. 조합도 되게 재밌고요. 민호, 창민, 현재 아 이거 너무 재밌다. What a combination.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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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What's wrong with this? 네. 가장 열심히 하시고요. 갑니다. How did you just get up and leave like that? Stop. 아,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아, 목소리 듣고 싶은데 우리 현진이 목소리 들어야 잠 잘 잘 것 같은데 전화 좀 받아라 현진. 혹시 지금 전화 걸어도 돼? 아니야 그냥 너가 편할 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잘 준비는 나중에 할게. 지금 전화 걸어도 돼? 뭐야 벌써 전화 보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서른 상식되게 놀게. 지금 뭐 하는지 가난 궁금해서 정말로 밥은 언제쯤 또 잠은 언제쯤 baby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도 너가 원했던 목표 이룬 그날이 됐는지도 궁금한 그때만 투성이야 텍스트도 와닿지가 않아 말해줘 네 목소리로 baby 듣고 싶어 정말 듣고 싶어 혹시 지금 전화 걸어도 돼 아니야 그냥 너가 편할 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잘 준비는 나중에 할게 지금 전화 걸어도 돼 뭐야 벌써 전화 보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폰은 상식되게 놀게 혹시 지금 전화 걸어도 돼 잠들기 전 필요한 게 너의 목소리란 걸 알까 그건 나중에 얘기해 지금 전화 걸어도 돼 할 말이 많았는데 떨리는 마음에 허둥지둥 될게 또 뻔하긴 한데 이 달콤한 목소리를 듣고 싶어 이 달콤한 목소리를 듣고 싶어 듣고 싶어 난 아니 오 오케이 One more. 가로등 불빛처럼 가로등 불빛처럼 쓸쓸한 하루 끝에서 우두커니 선 채로 고독한 밤 한가운데에서 밝게 웃어본다 지내고 싶지 않은 날 깊어진 내 모습 날 의지했던 그들에게 네 모습은 모순 강한 척 알아픈 척 아무렇지 않은 척 그저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싶은 한데 나로 인해 그들의 힘을 빼면 안 돼 기대도 되란 말에 물음표를 붙일 용기가 없어 난 아픔은 나가 문이 없는 방 안에서 갇힌 채로 소리 없이 커져가 잠을 막혀 참아보니 무뎌지더라 아직 견딜만 할까봐 참아지니까 상처 위에 밴드를 더욱더 넣어지긴 마려 그 피부치긴 했는데 얼마 못 가다시 가죠 얼어버린 지붕 위로 쌓여가는 빗물은 내 빗물 어찌나 잘하는지 세부세계 반복 뭔가 필요해 모두 무너지기 전에 다시 물어봐줘 괜찮냐고 어느 누구라도 가로등 불빛처럼 가로등 불빛처럼 외로운 밤 한가운데 그저 밝아 보이는 나 쓸쓸한 하루 끝에서 우두커니 선 채로 고독한 밤 한가운데에서 밝게 웃어본다 가로등 불빛처럼 가로등 불빛처럼 외로운 밤 한가운데 그저 밝아 보이는 나 쓸쓸한 하루 끝에서 우두커니 선 채로 고독한 밤 한가운데에서 밝게 웃어본다 가지마 가로등 불빛처럼 가로등 불빛처럼 외로운 밤 한가운데 그저 밝아 보이는 나 빼면 안 되기대도 되란 말이 그만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얼어서 갈게요 죄송합니다
I love the brainstorming. Oh, my hair is itching me. As suspected, this was easily one of my favorite so far, one of my favorite episodes. It's just, what's not to like about it, honestly? I feel like there's so much to say. I just didn't want to keep pausing because I already paused so much. I don't even know how long this video is going to be. I'll try to cut it down as much as possible. But I can easily say everyone needs a person like Chunbin in their life. I nearly compared it to almost having a, if you watched Avatar, it's like having an Uncle Iroh in your life. Like, I just made those comparisons for myself. Like, if someone had someone like those people so wise in their lives, everyone, this world could just be so much better. Everyone would just be so happy and at peace and just these types of humans right here. He is just, he's so, so incredible. And I can't even begin to touch up on how my thoughts for you. He is just so motivational. And just, I feel like he became quickly one of my biases, like so fast, because of how much I can relate to him and how motivational he is to me. And just, there's just so many aspects and factors as to why I continue to look up to him. I don't look up to him, it's so cheesy. It's just, continue to really like him as an artist. He is just so, he's so cool. He's so talented. He's just so truthful and I was gonna say maybe transparent, but not really, not exactly transparent, but in his thoughts and his feelings, how he thinks about the world and specific topics. It's just so, it's really beautiful the way he explains it. Honestly, you just can't say enough about either of these idols, members, these people, these human beings. They are so motivational, so inspirational, like just in the most positive way. They make me want to, it sounds so dramatic, but they encourage me and inspire me to essentially improve my life day by day. Because they are a part of my daily life. Whether it just be me sitting down and watching a video, me like scrolling through social media on a break time, because they're always on my For You page. The algorithm is just blessing me constantly daily. So, or if it's just listening to music, because there's never a minute where I am not listening to music. There's never a silent second in my house. So they're always, always part of my daily life. So in that case, they always inspire me to improve my life little by little each day. So yes, these three is just always, always going to be a fun time watching these three interact with one another. It wasn't as goofy as I thought it was going to be, as it usually is, because they mentioned, as they mentioned in the episode here, Chunbin does tend to play it up a little bit in front of the cameras. That is very, that's something pretty obvious. That's something that was very obvious, but it does play some truth to it nonetheless. So either way, it was just so, so heartwarming and a bit peaceful and calming to just sit here and just and just watch it and listen to this, watching their talks and interactions. It feels like it flew by so fast. That's how much I was enjoying it. I'm definitely going to go back and rewatch this over and over again. And besides this one being one of my favorites, I feel like another one of my top favorites of the 2 Kids show is going to be episode 8. Lino and Han with Chunbin as MC. This one's going to be good. This one's going to be really good. So I can't wait for that one. I hope to catch you guys on episode 8. But until then, I hope you guys have a beautiful day, midnight, whenever you're watching this video. And if it's snowing where you are, where it is at, where I am,
It was a beautiful day today, but super cold. It's supposedly going to get really bad, a lot of snowstorms. So I hope you guys stay warm and safe where you guys are. If you guys are experiencing the big, large amount of snow in winter, this winter storm that's overcoming us, hope you guys are prepared for it. And I will catch you guys on the next one.